서울국립대학교 임상실습 발표를 맡게 된 김현기. 안태림입니다. 우선 발표 순서는 병원 위치, 치료실, 실습생 일과, 과제, 준비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직접 실습하면서 얻게 된 팁들을 전해드릴게요. 먼저 병원 위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병원은 덕천에 위치하고 있고, 덕천역 하차 후 12번 출구 또는 덕천 지하상가 8번 출구에 내리면 병원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병원이 덕천에 있어서 교통편이 편리해서 오시기에 좋습니다. 치료실은 통증치료실과 도수치료실로 나뉘는데, 통증치료실엔 선생님이 7분 계시고, 도수치료실엔 선생님이 9분 계세요. 그리고 통증치료실에 저희 학과 선배인 13학번 황현지 선배님이 계셔서 유독 더잘 챙겨주십니다. 천사예요, 천사. 통증치료실에는 ICT, 텐스, 레이저, 마이크로, 핫팩 같은 루틴 치료 기계들이 있고요. 간단 운동을 할수 있는 소도구 운동치료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CPM 기계, 견인 치료 기계, 다빈치 강압 치료 기계 등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습니다. 도수치료실에는 도수치료를 할수 있는 배드, 슬링 운동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소도구 운동치료, 그리고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실습생 1과는 출근은 8시 반까지고요. 그리고 시작 준비를 8시 반부터 9시까지 하는데, 치료 기기 전원킥이랑 스펀지에 물 묻혀서 ICT 텐스 패드에 끼우기 게 다거든요. 근데 이게 10분에서 15분밖에 안 걸려요. 하지만 빨리 하면 할수록 저희한테도 좋고 선생님들한테도 당연히 좋겠죠.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인데 사실상 밥 먹고 나오다 보면은 10분처럼 흐르는 시간이긴 해요. 하지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당연히 좋겠죠. 퇴근 30분 전에 린넨 수거를 하는데 절대 안 좋은 시간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일하게 친구랑 장난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퇴근 시간은 월요일 같은 경우는 6시,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5시 반에 하고요. 저희는 토요일 출근을 했어요. 토요일 출근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좋게 생각해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습생의 주 이제 업무는 통증 치료실에서는 치료 기기가 끝나면 스펀지 빼기,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를 환자에게 적용하기.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마무리 뒷정리인데, 치료 끝난 후에는 배드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수치료실에서는 치료 옵저베이션을 선생님과 직접 같이 하고,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치료 끝난 후에는 배드를 닦기 전에 실습생이 먼저 닦으면 이제 센스쟁이가 될수 있죠. 이제 과제는 한 주에 한 개씩 하는데, 이제 치료사 선생님마다 다른데, 한 주마다 담당 치료사 선생님이 바뀌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차피 수업을 쓰잖아요. 제 담당 치료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업에 관련된 내용이거나 아니면 차라리 수업을 과제로 내주시거나 정말 수업 쓰기에 가장 편하고 되게 좋았던 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준비 사항으로는 이제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로 복장은 흰색 카라티, 검은색 바지, 그리고 튀지 않는 색의 운동화 이렇게 입고 가면 되고,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망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저희 병원은 비형 간염만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근육 부착 부위를 미리 알고 가시면 이제 자기가 과제하기도 편하고, 선생님께서 질문하시면 대답을 잘하면 이제 실습생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은 미리 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팁은 당연한 건데 출근 시간보다 5분에서 10분 정도 일찍 가는 게 좋고요. 치료 중에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수첩 같은 데 메모해 놨다가 치료가 끝나면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여쭤보시면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다 알려주시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용기 있게 먼저 찾아가서 여쭤보세요. 통증 치료실에서는 무조건 빠릿빠릿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약간 눈치 있게 이제 선생님이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해놓으면 선생님들이 이제 실습생에 대한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맛있는 커피가 먹고 싶다면 병원 맞은편에 있는 마비스 커피로 가시면 되고, 또 병원 안에도 이제 1층에 엔젤리너스 커피가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엔젤리너스 같은 경우는 직원 할인도 해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과 이제 좀더 친해지고 싶다 이러면 퇴근 후에 운동을 할수 있는데, 이제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강추드립니다. 여기까지 센트럴 병원 임상실습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